자유한국당 혹은 지금 보수, 우리가 말로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고 부르짖지만 대한민국의 DNA 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DNA 속에는 자유에 대한 갈구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보수를. 보수라는 특징 자체가 어떠냐면은 급격하게 성장한 경제 성장에서 오는 이득을 취하면서 편하고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해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피를 쏟았습니다. 영국도 민주주의를 하려고 800년을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도 하고 의회 내에서 싸운데 시사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어떻게 자유를 얻었나? 가만히 미국이 그냥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한 처절한 갈구가 없어요. 막은 자유, 민주주의 자유. 왜 그러면 김문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피토하게 얘기해요? 다른 쪽에 있어 보니까 정말 자유라는 게 대단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대단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썩어서 김문수가 이렇게 피 터지게 얘기도 뭐할 겁니다. 썩어서가 아니에요. 의식이 없는 거야. 자유에 대한 처절한 갈구를 느낄 계기를 못 해요. 우리가 36년 동안 죽을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그때는 자유에 대한 고통보다도 배고프고 자존심 상했지 자유에 대한 갈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45년에 바로 우리가 미군의 식민지가 다시 되고 그대로 연장선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가 뺏겼다면 정말 국민들이 자유에 대한 갈구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국민의식 속에서 민주주의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밑에서부터 뿌리를 가지고 올라오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비해서 경제성장 세계에서 60년 만에 500배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건 누구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신적인, 정치적인 성장 성숙도와 경제적인 성숙도가 너무 언밸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을 아무리 나무래도 저도 어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그것 때문에 한 시간 동안 가가지고 데모한 데 있었는데 내가 방송하면서도 내 유튜브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자유한국당 욕을 했어요. 이거 합시다. 합시다. 뭐 해체합시다. 해체합시다. 와가지고 사진 찍는 것만 급한 거야. 절박함이 없어요. 이게 무슨 저주 국판을 하나 하든지 잔치판을 하든 둘 중 해야 되는데 열정이 없는 거야. 절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김문수 지사 얘기하는 거야. 야 너들은 빠지에만 관심이 있지. 절박한 게 없으니까 빠지만 얻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고치실 겁니까? 저는 내년 4월 희망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고치냐고. 이 DNA가 자유에 대한 갈구의 DNA가 어떻게 생기죠? 자들은 50년 동안 트레이닝을 해왔는데 우리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50년 동안 트레이닝을 안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층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저희 또래나 이제 저희는 6.25 전쟁 중에 태어났는데요. 조금 나이가 든 사람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가난을 겪어봤던 사람, 배가 고파봤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정교조식의 좌익 공부를 아예 학교에서 한 사람, 국사교과서도 이승만이 나쁘다는 것만 배운 사람, 박정희 나쁘다는 것만 배운 사람, 이 잘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투쟁은 짧게는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사람들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 길게는 장기적으로 이 교과서도 고치고 하는 것 좀 하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잡혀가서 다 없어지고 교과서 자체도 또 다시 도로묵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확보한 고령층이 조금 더 이제 뭉쳐서 그 다음에 20대, 30대는 오히려 우리들한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제일 어려운 게 40대, 50대, 30, 50대 이쪽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약한 층, 약한 지역, 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정밀 분석을 해야 돼요. 어느 쪽이 어떤지 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제대로 이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 조사를 해야 돼요. 나이별로, 직업별, 성별, 지역별, 그걸 처음 나누고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 교정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그거 안 하고는 답이 없다. 그냥 뭐, 세월이 가면 쟤들이 나이가 들면 그때 바뀌겠죠. 안 바뀝니다. 사상이란 거는 쉽게 안 바뀝니다. 저는 나이 70, 80대는 신용복이나 그 이상 또래들까지 알고 있는데요. 안 바뀌어요. 그 중에 좌익이 상당히 있어요. 제 주변에는 70, 80이 된 좌익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아직도 그냥 간첩 이상으로 계속, 간첩들은 좋게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 계속 주변에 퍼뜨려. 그래도 뭐, 문재인이가 낫지. 그래도 김정은이가 잘하고 있네. 자존심이 있잖아. 자주를 해야지. 우리가 이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행복이 안 만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겠어? 행복이 없으면 안 돼. 우리 민족의 보금이야, 보금. 없으면 되겠어. 이 어렵게 얻은 행복이를 왜 없애? 이 제국주의자들이나 그런 소리 하지.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식별 이런 걸 준다. 우리 사람 영향이 커요. 저는 뭐 그런 사건, 통합당 난민전 뭐 이런 사건으로 들어갔던 사람 지금 국회도 국회는 다 뭐 다 곳곳에 다 바뀌어 있어요. 계속 그런 걸 퍼뜨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변명하고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술 한잔 들어가서 응원할 때 그때 탁탁 한마디 던집니다. 빨갱이 하자 소리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왜 있어? 그럼 애들이 뭐죠? 북한에는 중공군도 없고 러시아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 못 합치는 게 미군 때문에 못 합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면서 생각을 쫙 몰고 나가는 이 도사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가까우니까 그걸 들었고 있어요. 야 이거 위험하구나.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영복이라는 사람도 간첩 중에 왕간첩이에요. 그 사람은 육군사관하고 들어가서 육사생들을 붉게 물들여가지고 거기서 군인들이 결정적 시기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빨리 붉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육사도관이 된 겁니다. 무섭잖아요. 간첩보다 100배 무서운 게 신영복. 그런데 씨가 아주 그냥 너무나 잘했어. 처음처럼 또 그 글이 감옥으로부터 사실 너무나 고상한 것 같다. 빨갱이 아저씨가 한마디도 없는데 김문수가 지금 왜 저래 악담을 하고 있냐? 그 사람은 언제 빨갱이 아저씨 그 책을 어디 읽어봐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됐지. 김문수는 왜 저렇게 악담해? 그 다음에 성공회대학 교수하는데 타경민이 김제동이 전부 그 제자야. 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 신영복이야. 당신 왜 여기에 우리 사부님이 계시지? 매우 부드러운 사람이야.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한 관심을 가지고 자상하고 뜬금없는 신경질하고 안 부리고 갑질하고는 안 하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오. 얼마나 위대하신 스승이 김문수가 욕을 해.
이유가 뭐냐? 저한테도 잘해줄 수 있으면 어떡해요? 저한테도 잘해줘. 저는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그러고, 간첩이 틀림없어요. 왜 백인이라고 그러고, 왜 폭력혁명주의자라고 그러고, 무장폭동 조직 선동가라고 그러느냐? 사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은 어떤 선생보다, 어떤 부모보다 더 자상하고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신경질 안 부리고 애들 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영호 박사입니다. 아,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선전을 하셨지만, 아,